자, 모닝 텐트 텐트의 단골 손님 브라이언 포터, 황덕연 포터, 황 포터 지금 경질설 돌고 있죠. 일단 최악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. 단 자진사임은 생각이 없다. 굳이? 그러면 오 포터 그래? 현재 리그 승률을 볼까요? 27.8% 278. 좀 더 볼까요? 최근 6경기 무승. 토트넘과 승점차 몇 점? 여러분 몇 점? 14점. 쉽지 않다. 무득점 3경기째. 최근 15경기를 좀 늘려봅시다. 2승. 최악의 성적입니다. 근데 뭐 인터뷰에서 얘기했어요.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첼시에 어울리지 않는다. 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. 결과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. 팀 상황 알고 있다. 힘든 시기다. 자신감 많이 떨어졌다. 다만 압박감은 어느 직장에서나 있고 결과가 좋지 않지만 지원에만 의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. 계속 선수들을 돕고 앞으로 나아가겠다. 저는 이런 인터뷰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. 저기요. 포드볼리가 뭐라 안 해요? 지지받고 있어요? 물론? 뭐 요즘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 질문을 계속하는 것 같은데 내가 구단에서 이룬 게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열심히 하겠다.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 인터뷰에 대해서 아르테타도 얘기했고 클롭도 얘기했죠.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야 이거 얘기하는 게 맞아? 아르테타 얘기 어제는 아르테타 얘기를 하긴 했는데 클롭 얘기 클롭 최근 결과 못 냈잖아. 그러니까 경질 얘기 나오잖아. 이런 게 축구야 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다. 근데 이해한다. 왜? 상황이 어려우면 감독들 다 그런다. 이 정도 레벨의 감독들이 받는 프레스가 어마어마하게 세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.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상책이죠. 해봐야 좋은 거 없거든. 근데 너무나 무수한 사례들을 봤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다. 뭐 그다음에 아르테타랑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도 많은 팬들이 얘기하고 있죠. 뭐 아르테타가 조시 크랭크의 지지를 받았던 이유는 이게 그런 게 있어요. 아스날은 벵거가 있었던 시절 때도 그렇고 이래저래 어려웠어. 챔스 이 트로피도 못 따고 이러면서 어려웠는데 그 상황에서 부임한 감독이랑 매 시즌 어떻게든 트로피를 따왔던 상황에서 부임한 감독과 차이가 당연히 나죠. 기대치가 달라.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 포터가 그래도 지지를 받는 줄 알았는데 경질설이 나오고 있다. 맨러 선수들이 포터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. 자 그래서 팀 분위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베테랑 선수들 의문인 거죠. 의문이다. 우린 경기도 많이 해봤어. 무엇이? 무엇이 의문인가요? 포터가 상황 반전 가능해? 즉, 이 얘기 바꿔볼까? 능력 있어? 자, 베테랑 선수들은 의문이야. 그러면 신입 선수들도 있을 거 아니야? 신입 선수들은 어떤 생각일까요? 의문이다. 뭐? 부담 크다. 엔조 같은 경우에 부담인 거지. 당연히 부담이죠. 지금 성적이 안 나오고 있는데. 자, 그러면 또 하나 있죠. 선발 라인업에서 밀린 선수들. 어떨까요? 분노다. 분노 중. 여러분. 이게 그러면 첼시가 특이한 상황인가요? 모든 구단이 상황이 어렵지? 그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. 야 첼시 어떻게 된 거야? 얘네 팀 왜 이래? 이게 아니라 원래 그래. 원래 팀이 안 좋으면 이런 얘기들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난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. 어쨌거나 복수의 선수들 한 명 이상이라는 거죠? 토트넘전에 벤치에도 못 앉는다고? 안 되지. 여기에서 뭐 아스피 지금 언급된 선수들 코바치치 뭐 찰로바 쿠쿠 그 다음에 축구의 메카, 포파나 이런 선수들이 있대요. 물론 뭐 아스피는 뇌진탕이 있었고 코바치치는 질병이 있었죠. 있었지만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얘기지. 자 그래서 맨노우는 무슨 얘기를 했냐. 향후 두 경기 리그 리전 그 다음에 챔피언스 리그 보르센 이 경기에서 결과에 따라서 경질될 수도 있지 않을까?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홈에서 리즈 경기는 생각보다 여러분 리즈랑 첼시도 라이벌리가 세요. 그래서 막 FA컵 때 보면 강력한 싸움도 있었어. 이 경기에서 왜냐면 지난 어제도 얘기했지만 토트넘과 첼시가 굉장히 큰 라이벌리가 있는데 그거에 진 거에서 데미지를 좀 입었을 거란 말이야. 네, 근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된다. 그 다음에 챔스 봄이에요. 보르센 최근에 또 율리안 브란트도 그렇고 도르트문트가 꽤 좋아요.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진다. 16강 탈락이에요. 안 되죠. 벤 제이콥스 같은 사람 포터가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또 비판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야 그래 그 전에 선수들 그런 거 있잖아.
핑계가 가능하죠. 뭐? 내가 데려온 선수 아닌데? 근데 이적생, 겨울 이적 시장 이적생 같은 경우에는 잘 써야죠. 뭐 본인 픽으로 데려왔는지, 그 다음에 위에 그 토드볼리 픽으로 데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잘 써야지.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? 근데 요즘에 지금 기사들이 뭔 얘기 나오냐면 엔조 부진한 기록들이 나오고 있다. 이게 뭐가 문제냐면 레코드입니다. PL 레코드예요. 그럼 본인도 이제 점점 어깨에 중압감을 느끼죠. 어쩔 수 없잖아. 상대 드리블에 제쳐지는 모습. 그래서 실점과 연관되는 기록들.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. 그래서 뭐야? 왜 이러는 거야? 야, 네가 1700억이야? 물론 이거 엔조가 저한 거예요? 아니죠. 본인, 야, 나 1700억이 데려가세요라고 저한 건 아니죠. 엔조는 뭐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면 상황이 안 좋죠.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, 자, 엔조의 부진한 기록이 나와요. 다만 but 지금 포터의 팀에서 개인의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가? 라는 의문이 나오는 거지. 팀 전술, 분위기, 체계 다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선수 개개인을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? 지금은 엔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이르다. 좋은 감독이 있다라고 치고 좋은 전술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과연 엔조가 지금 같은 실수가 나올까? 모른다는 거죠. 불쌍한 거지 결과적으로. 그래서 원래 로만 시절이었다면 포터 진작 연결이죠. 근데 보세요. 제가 축구를 봤던 게 0102 시즌입니다. 내가 이제 40이야. 좀 있으면. 근데 로만이 들어오기 0304예요. 그러면 뭐냐면 최근 20년 동안 로만을 본 거야.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이 당연히 어색하죠. 아니 이성적인데 안 잘라? 이거보다 조금만 더 안 좋았어도 날아갔었던 게 첼시 감독직이었는데. 그렇잖아요. 네, 진작에 날아갔죠. 그리고 그 날린 타이밍이 결과적으로는 기가 막혔어. 자, 로만 인수한 다음에 생각을 해볼까요? 라니에리 감독이 있었습니다. 그 다음 그 유명한 무리뉴, 그리고 운장 브란트, 그리고 역사라리 스콜라리 왔고요. 그 다음 누구 왔나요? 동구형 왔습니다. 그리고 누구죠? 안첼로티 왔죠. 야, 명장들의 향연이다. 그 다음에 빌라스버스 왔어요. 그 다음에 누구 왔나요? 소년명수가 왔습니다. 그 다음 누구죠? 라파 법사 잠깐 왔죠. 다시 무리뉴 2기가 옵니다. 그 다음에 누가 왔죠? 콘테 왔죠. 그 다음 누구죠? 사리 왔어요. 그 다음은요? 램파드도 왔습니다. 그 다음은 투엘. 원래 첼시가 이랬다고. 그리고 그냥 바꿨어? 바꿀 때마다 트로피 땄다고. 아니 그런데 포터가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? 이상한 거지. 그러니까 팬들한테 어색한 거야. 아니 뭐야? 이걸 이렇게 봤는데. 자 그래서 자 그럼 현재 쉬고 있는 감독들은 누가 있는가? 첼시에 부임할 법한. 첼시 팬들 죄송합니다. 포체티노 있고요. 투엘 다시 부임한 일은 없다고 하니까. 애니케? 비엘사가 쉬고 있지만 첼시 맞는다고 생각되진 않고요. 그 다음에 또 링크 나는 현역 이거밖에 없다. 지단 투엘 있는데 이거는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잖아. 플러스 요즘 얘기 나오는 토마스 프랭크 브랜트포드 아모리 스포르팅 그리고 우리 얘기했지만 무리뉴 이런 사람들 얘기 나오고 있다. 네, 쉽지 않아.